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낙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해야 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찍혔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그의 찍힌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리니와 그 임자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율법 속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영광 중에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하는 삶의 대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바로 이 십계명의 대원칙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당시 생활 속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대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대부분의 내용은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반면에 이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양한 규례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모든 구체적인 규례는 십계명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십계명의 8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주로 물건의 절도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절도했을 때, 또한 맡긴 물건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항 하나하나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십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 도덕과 윤리의 대원칙이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다양한 규례들은 당시 사회의 정황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무엇보다 소와 양의 절도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목축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소와 양의 절도 문제보다 신용카드 절도 문제나 지적재산권 문제가 당면한 기독교인들의 윤리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성경 속 구체적인 소위 시민법들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회라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내용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 모든 크리스찬들이 삶 가운데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함을 통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 법전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먼저 만들어진 법전이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 현존하는 법전으로는 성문 법전으로는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절도를 하면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율법은 절도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가장 먼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는 소에 대해서는 다섯 배를 또 양에 대해서는 네 배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갚을 만한 능력이 없다면 자신을 팔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도난당한 주인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장 2절을 함께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면 6년이 지나 또다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절도는 잘못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배로 또는 다섯 배로 갚아야 하고 이것이 없다면 자신을 팔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재산을 착취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시겠다고 하자 감동받은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내 갑절이 바로 구약 율법 중 절도에 대한 규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절도에 대한 규례는 분명히 절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회복과 화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성경 속에서 살인에 대한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줍니다.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에 대한 그런 규정이 매우 엄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함무라비 법전에는 살인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물건을 훔친 것에는 사형을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282개의 법조항 중에서 정작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형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세상의 법은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사람,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는 사람을 보호하고 화해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적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적을 죽이게 되면 집주인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반면에 그 일이 낮에 일어났다면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기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지른 과도한 방어에 대하여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밤에 일어났다면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지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낮에 이러한 도적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면 집주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어떤 일을 했더라도 사람 목숨 자체의 소중함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이하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아놓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누가 물건을 훔쳤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건을 빌린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고도 도적이 훔쳐갔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에는 과학수사대도 없고 CCTV도 없는 상황입니다. 11절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겉으로 봐서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진짜를 말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정직히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히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내가 훔쳐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그 주인이 배상을 추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형제의 말을 그대로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신뢰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귀한 것은 바로 이런 신뢰가 있을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도 흠이 많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비록 구약 성경의 모든 규례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 바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나타나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물질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형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화해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복잡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돈의 문제 가운데 얽혀 있고, 사람의 문제 가운데 얽혀 있고, 또는 관계들 가운데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와 회복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속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도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처럼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는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당신의 마음과 성품을 저희가 생각해보고 묵상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기 원합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당시 때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이 세상에서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